목소리 오빠한테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주시옵소서 그때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은 건강이라는 관심입니다. 어떤 이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건강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불치병이 들어와 있는데도, 큰 중병이 들어와 있는데도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방치하게 되고 나중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이 땅을 살면서 후천적으로 계속해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한때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은 그런 신분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때는 많은 재물도 가졌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도 받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어디론가 떠나버렸고, 심지어 내 친척, 집안 식구들까지도 나를 때로는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었는데 내가 그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내 주변에는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만나주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 역사 속에는 하나님이 서셨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상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중간에 버려버립니다. 자판기에 우리가 가끔 차를 자판기를 통해서 마십니다. 내가 어느 매주판을 누르면 어김없이 종이컵이 떨어집니다. 이 종이컵이 떨어질 때에 내가 원하는 차는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종이컵을 통해서 차를 마시고는 한결같이 이 종이컵은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립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 우리를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서시는 일회용 종이컵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목적만 사용하시고는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평생 동안 하나님이 귀하게 서시는 그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신앙생활이 참 고개도 돌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대단히 자랑스럽습니다. 떳떳한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중간에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게 되면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갈수록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다고 했는데 나의 가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간 것 같은데 갈수록 미약해집니다. 갈수록 쪼그라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내 가정은 어려워지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자신을 한번 영적 진단을 받는 이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전하 듣는 여러분 한결같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쫓아왔는데 믿음의 길을 열심히 나는 달려왔는데 혹 내가 정말 이 길이 생명길로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사망의 길로 내가 걷고 있는지, 나는 주님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천국길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지옥길인지, 우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간 한번 영적인
우리 진단을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BC 1038년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BC 1038년 나이 40세 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건국 초기 초대왕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 연대는 학자들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BC 1038년 그의 나이 40세 때에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무엘상 13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4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사무엘상 9장 17절과 21절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때에 왕으로 선택받은 이 사울 청년이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시고 왕으로 지명하셨을 때에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베냐민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민족이 12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 사람은 베냐민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사무엘상 9장 21절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베냐민 모든 가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의 고백은 어떤 것이냐면 대단히 이 사람이 겸손합니다. 자신을 절대 잘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에다가 미약한데 그 미약한 베냐민 지파 가운데 또 모든 가족들 가운데 우리 가정은 가장 미약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한마디로 겸손하고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무엘상 10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는 순간 그런 돌변해버립니다. 그런 변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약할 때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며 온유하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늘 입으로 고백했던 우리 모습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셨고 또 물질이 없던 사람에게 재물의 복도 주셨고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자녀를 회복시키셔서 많은 세상 자녀보다도 더 머리되게 하시고 한마디로 가정을 높여주셨습니다. 온 가족을 높여주셨습니다. 가정에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교회 중심의 사람이 세상 중심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타락해버렸습니다. 마치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의 모습과 왕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은 전혀 모습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고 난 후에 대단히 교만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사업이 단단하게 섰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합니다.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 장담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아라. 언제든지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머리카락 내 몸에 붙어있지만 이 머리카락이 떨어지고 붙어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너의 머리털도 내가 다 세신 바 되셨다.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우리 못 삽니다. 그런데 그 공기를 돈으로 주고 삽니까? 공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가장 맞습니다. 모든 환경을 돌아보면 전부 그분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 그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하나님이 버려버리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런 어떠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웠을까요? 가장 큰 교만의 죄 가운데 첫째 그가 지었던 죄는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3장 이 9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무엇을 하느냐면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날 이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던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인데 오늘날 예배 집례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예배를 집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때에 사무엘 종이 왔습니다.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했더니 사무엘상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 망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당신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망령이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망 들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비록 왕이지만 세상에서는 당신보다 높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례하는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닙니다. 왕이라 해서 그 자리를 집례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당신이 간섭합니까? 왜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당신이 거기에 개입해서 당신이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어느 기업이든 크고 작든 가정이든 교회든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전부 다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한 기업에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오너가 있고 각자의 직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업이든 국가이든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책임지고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자리를 간섭할 수가 없어요. 다른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조직이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권사, 집사, 각 직분자가 있습니다. 목사가 있습니다.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이 해야 될 자리를 사울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왕이지만 제사의 집례는 사무엘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를 자리를 간섭을 하게 되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자신이 그 자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깨져버립니다. 조직이라는 털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자리는 아버지만 그 자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리를 감당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채울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이 사울이, 사무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뭘 무시하냐면 교만한 이 사람은 예배를 무시해버리고 주의 종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의 종 하는 말을 그런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과 3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 상황에서 사무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또 집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잠시 전에 자신이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 쌓은 제단이라고 말할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공식적으로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적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언제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C 1030년 경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언제 왕 되었습니까? BC 1038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BC 1030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된 지 약 8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 앞에 공식적인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은 적은 8년 만이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영적 세계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37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4장 37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는지라 기도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줍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 충성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남편의 자리, 아내 자리, 내 맡은 자리를 충성을 다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사람, 교회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의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자리로 이탈하면 안 됩니다. 유다서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한 천사들이었습니다. 자신이 맡겨준 그 지위를 이탈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또 주의 종의 관계에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잠깐 기록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출애굽기 12장 38절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 말씀과 민수기 12장 2절 말씀과 민수기 12장 9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 시대 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이 모세의 친형제가 있습니다. 미리암이라는 누나가 있었고 아론이라는 형이 있는데 이 미리암 누나가 모세 하나님의 종 동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비방하니라. 비방했습니다. 아론과 함께 비방했던 이 사람은 당연히 누나 입장에서는 동생이 다른 여자를 또 얻은 사실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누나가 동생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동생이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모세가 여자가 탐이 나서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스라는 말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곳에 그 흑인 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분명 유대인은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모세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이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 나온 사람들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3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같이 섞여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잡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소수민족들이 섞여서 출애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섞여 사는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섞여 사는 인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들은 순수한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소수민족으로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피해의식이 있었습니다. 늘 소외되는 자신들이 처지를 볼 때 이 사람들은 늘 그것을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하나님 크게 들어서신 지도자인 모세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열등감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의식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것을 보고 미리암이 비방했더니 성경은 민수기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됩니다. 왜 진노했습니까?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비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미리암에게 임했던 병이 무슨 병이냐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을 가지게 됩니다. 미리암이 왜 병들었나요? 주의 종 비방할 때 성경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민수기
성경은 16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7절 말씀과 13절 말씀과 그리고 31절 말씀과 35절 말씀과 계시록 5장 8절 말씀과 8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역시 모세 시대 때에 지휘관 2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금 모세가 있는 이 광야는 어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사건입니다. 영적 사건으로 보았더니 성경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있었더니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이 광야에 250명 지휘자,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 영적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소위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250명이 무엇을 하느냐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을 지었는데 모세가 민수기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수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네 주제를 모르느냐, 네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모세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공격하냐면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네가 우리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모세 하나님의 종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왜 네가 우리한테 자꾸 간섭을 하고 지시를 하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오늘 교회 안이 그렇습니다. 왜 목사님 나한테 자꾸 지시하세요? 왜 나한테 자꾸 간섭합니까? 자꾸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까? 이 이야기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에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대적할 때에 민수기 16장 31절에는 땅이 갈라져 버립니다.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사람이 산채로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재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하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 스올이란 말은 지하세계.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무덤, 구덩이.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지옥을 말합니다. 250명이 모세를 대적했던 250명은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면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분향. 이 분향이란 말은 향을 피올리는데 이 향을 가리켜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이하에는 향은 기도를 말합니다. 250명 지도자들이 하는 게 향을 피우는 것은 영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로 틈마다 사질러 버립니다. 기도하고 있는 향을 피워 올리는 이 사람들인데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이 사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는 하나님 예배자로서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혹 나는 주의 종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나는 무시한 적이 없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한 번쯤은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에게 축복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은 주의 종입니다.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주어라.
평안을 빌라는 것은 평안을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여러분 사업장이나 집을 신방할 때에 반드시 집에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축복받은 가정, 평안한 가정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평안이 거기 임하실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당치 않는 가정이 있어요. 아무리 주의 종이 가서 아무리 이분한테 아무리 안수 기도를 하고 아무리 그 집에 들어가서 사업장에 가서 아무리 축복을 빌어주어도 그 축복을 빌었던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많은 분들한테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수많은 암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분도 봤고요. 또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분이 치료가 안 됩니다. 사소한 문제인데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런가? 제가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갈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보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합당치 않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의 종이,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 전해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은.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어느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될 수 있고 마음속에 거부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목사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고 존경심이 없고 내가 사랑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는 전혀 말씀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한테는, 내가 신뢰하는 목사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폭포처럼 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기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무슨 말입니까? 주의 종과 성도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버리고 축복비는 내립니다. 서로 존경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되십시오. 교회 생활에서 절대 등을 돌리면 안 됩니다. 목사와 등 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 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6장 6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근심을 주지 마라. 성도가 목사에게 근심이 오게 되면 설교가 되질 않아요. 성도의 그 근심이 주의 종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주의 종 관계가 화목하고 그리고 항상 내가 맡은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것이 첫 번째 이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내용은 그는 자신이 왕이면서도 사무엘이 집례해야 될 제사자리를 자기가 탐을 냈고 그 자리를 차지했을 때 사무엘이 할 일을 자신이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은 예배 자리를 무시하고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26절과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종을 통하여 사울에게 지적합니다. 왕이여, 당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말씀 종교예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성경을 모르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사가 있는지 사단이 마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창조된지 모릅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더럽에서 납니다. 그 더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곧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성경은 강조하기를 요한복음 8장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사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늘 모셔드리고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백성, 천국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어떤 것일까요? 결정적인 죄를 짓습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짓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나타내고 명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갈라디아 6장 14절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마태복음 11장 29절과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세웠더니 자신이 영광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이것이 차이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꾸 나를 드러내길 좋아해, 교회 안에도. 근데 겸손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2장 22절, 2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만큼 화려한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는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를 드러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주님만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예수 얘기하면 합니다. 항상 그분에게만 영광 돌립니다. 내 가정에 무엇이 아무리 많은 것을 돈을 벌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범사가 잘 될 때 내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가정이 되십시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 겸손하라. 거기에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우린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돼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이런 인격자가 되십시오. 우리 주님은 대단히 마음이 부드러우세요. 그분은 참 따뜻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세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분명 그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기 무엇이 있어요? 온유. 온유한 사람. 이분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절제예요. 여러분, 세상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밤낮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을 보면서도 유혹에 빨려들어가지 않는 것은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반드시 오늘 사울의 모습 속에 세 가지를 우린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 무시하지 말고, 주의 종 무시하지 말고, 말씀 무시하지 말고, 나 자랑하지 말자. 그러면 반드시 그 가정은, 그 교회는 행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